시흥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전서 저자 미상 1800년대 말 원문 개암가 담가다가 껍질 벗고 정이 가라 수비한 무리를 먼저 수다가 화합하여 쑤어내면 맛이 절묘하니라. 번역문 개암을 까서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물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 쌀을 불려 간 후 체에 받쳐 가라앉은 것으로 죽을 쓰다가 개암 앙금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법 1. 개암을 까서 물에 담근다. 2. 물에 담근 개암의 껍질을 벗기고 간다. 3. 물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 4. 쌀을 불려 간다. 5. 쌀구를 체에 걸러 가라앉힌 것으로 죽을 쓴다. 6. 개암 앙금을 넣고 조금 더 죽을 쓴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진저리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고사리과에 속하는 단연생 양치류인 진저리를 삶고 미역, 청각, 곡물 등을 섞어서 쓴 죽을 진저리 죽이라고 하고요. 경북 지방의 고항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질경이 입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유 전순이 1460년 차천엽이라고도 하고요. 원문 치열림 소편출혈 경중통 차전엽절 읽은 총백절 일악 이이합 시집중 저잡갱 공심식지 번역문 소변이 붉은 임증과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것과 음경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자른 질경이 입 한 근, 자른 파의 흰 부분 한 움큼, 쌀 두 옵을 준비한 다음 된장집에 넣고 삶아 국을 만들어 공복에 볶는다. 조리법 1. 자른 질경이 입 한 근, 파 흰 부분 자른 것 한 움큼, 쌀 두 옵과 된장즙을 넣고 국을 만든다 입니다. 차조기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소마죽이라고 하고요. 2. 식료찬요 전순이 1469년 자소자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원문 진자소자 대마자 가고전 수세정 미초향 동수연연이 취즉 장이자즉 화탕자죽, 치로인제 허결구, 풍비불해, 옹취격중, 복장악심, 번역문 참차조기씨와 삼씨를 각 오전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물과 함께 진흙처럼 갈아 그 즙을 취한다.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쓴다. 노인의 오래된 여러 가지 허약체질, 변비, 감기 또는 중풍, 가슴이 막힌 증상,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메스꺼운 것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참 차조기 시 오전과 3시 오전을 깨끗이 씻은 후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2. 참 차조기 시와 3시에 각각 물을 넣고 진흙처럼 갈아 즙을 취한다. 3.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류찬욕 무원몸 치부종창만 불하식 신민 차소자반승 도쇠 수려취즙 갱미이합 상화작주 공심식지 번역문 몸이 붓고 배가 불러오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치료하려면 자소자 차조기시 반근을 찧어 부수고 물에 넣고 씻어서 그 즙을 취한 것에 뱃살 두옥을 섞고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자소자 0.5근을 찧어 부순다. 2. 자소자를 물에 넣고 즙을 낸다. 3. 자소자 즙에 맵쌀 2옥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자조죽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조를 푹 끓이다가 쌀 앙금을 약간 넣고 쓴 죽을 차조죽이라고 합니다. 찰기장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섬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소아하리 일야순십도 점군무력 섬이일합 계자일매 나쁜일 나빌분세절자 서미죽 임숙 하계자 납교균 영숙식지 번역문 소아의 설사와 이질이 하룻밤에 수십 차례나 되고 점점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찰기장쌀 한호 계란 한개 잘게 자른 밀랍 한 푼을 준비한다. 찰기장쌀로 죽을 샀는데 익으려고 할 때 계란과 밀랍을 넣고 고루 섞은 다음 익으면 먹인다. 조리법 1. 찰기장쌀 한옥으로 죽을 만든다. 2. 죽이 익으면 달걀 한 개, 잘게 자른 밀랍 한 푼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 참깨죽, 지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를 거피하여 갈아서 거르고 흰쌀을 곱게 갈아 가라앉힌 것을 함께 섞어 쓴 죽을 참깨죽, 지마죽이라고 합니다. 농정회요 치안기 1830년경 호마죽이라고도 하고요. 원문 용호 마거피 증수 경초령향 용미 삼합도정 입호 마이합 연즙 동자주 숙가 소식지 번역문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쪄서 익히고 다시 볶아 향기를 낸다. 쌀 3옥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참깨 2옥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뒤에 함께 끓여서 죽을 쓴다. 여기에 연유를 첨가하여 끓인 다음 먹는다. 조리법 1.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찐 다음 볶는다. 2. 쌀 3옥에 참깨 2옥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후 함께 끓여 죽을 쓴다. 3. 이에 연유를 넣고 끓인다. 입니다. 참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자가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치장부 허손 리수 양기피비약 자가오적 여식법 세절 초 입주일합 자소시 입수이대 전반 하속일합 자작주 욕숙, 하총백, 오미 등 후숙, 공신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장부가 허손하고 여위고 양기가 쇠약한 것을 치료한다. 참새의 새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 놓고 술 한 옵을 넣고 잠깐 삶고 물 2큰잔 반을 넣고 접자 한 옵을 넣어 죽을 쓴다. 이글 무렵에 총백과 오미 등 양념을 넣어 익으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참새 새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 볶는다. 2. 술 한 옵을 넣고 잠깐 삶고 물 2큰잔 반을 넣고 좁쌀 한 옵을 넣어 죽을 쓴다. 3. 이글 무렵에 총백과 오미 등 양념을 더 익힌다 입니다. 잡쌀캥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야원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남이 일승 갱미 일승초항 남이 일승 갱미 일승 생용 공사승 일저화균 속마 맛의 위설 호대수저 우용시 취소허 자위주 요민소공지 유보양 진원지공 옹이잡지 번역문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를 노랗게 볶고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모두 네 대를 함께 골고루 섞어 냇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쓸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 수어 꿀을 끼얹어 먹는다.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옹이잡지 조리법 찹쌀 한 대와 쌀 한 대를 노랗게 볶는다. 2. 찹쌀 한 대와 쌀 한 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3. 위의 찹쌀과 쌀을 모두 골고루 섞어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맷돌에 갈은 가루를 체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5.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 쑤고 꿀을 넣는다. 입니다. 청대공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대콩을 삶아서 체에 내리고 불린 쌀을 넣어 쑨죽을 청대콩죽이라고 합니다.